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English channel.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Draw and English, the English 채널입니다. 오늘도 곤충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곤충, insect, insect. 곤충 중에서도 첫 번째 만날 곤충은 바로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는 dragonfly, dragonfly. 잠자리는 dragonfly라고 하는데요. 잠자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잠자리 그려봤는데요. 잠자리는 dragonfly, dragonfly, dragonfly라고 하고요. 잠자리는 나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죠. 날개가 뭐였죠, 여러분? 날개는 wing, 맞아요. wing이었어요. 이렇게 긴 날개를 가진 곤충, 바로 dragonfly, 잠자리예요. Dragonfly, bye bye. 자, 이번에는 개미, 개미 그려볼게요. 개미는 ant, 개미는 ant, ant, 개미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개미 그려봤어요. 개미는 ant, ant. 여러분, 개미 본 적 있죠? 개미는 어때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작죠? 작은이라고 할 때는 small, small. 그래서 개미는 아주 작답니다. The ant is very small. 그리고 what color is this ant? 바로 black, 검은색이죠? black, 검정색으로 칠했어요. black. 자, 이렇게 개미도 만나봤답니다. 자, 이번에는 애벌레를 그려보려고 해요. 애벌레는 caterpillar, caterpillar. 애벌레는 caterpillar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caterpillar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caterpillar, caterpillar, 애벌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애벌레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예쁜 바로 나비, butterfly, butterfly, 나비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비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나방, moth, moth, 나방도 이 caterpillar 안에서 나오죠. 자,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캐터필러 만나봤어요. 자, 이번에 그릴 곤충은
사슴벌레예요. 사슴벌레를 stag beetle, stag beetle. 천천히 따라해볼까요? stag beetle, stag beetle. 사슴벌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스테그비를 그려봤습니다. 사슴벌레 스테그비를은 딱딱한 몸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단단하다, 딱딱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hard, hard 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슴벌레는 요 아래 턱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이런 아래 턱을 jaw, jaw, 턱이라고 해요. jaw. 자,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종류의 곤충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로 만났던 곤충은 날개가 긴 잠자리. 잠자리가 뭐였죠, 여러분? Dragonfly. 다시 한번 해볼까요? Dragonfly. Dragonfly였고요. 두 번째로 만났던 곤충은 바로 개미였습니다. 개미는 ant. Ant. 개미는 ant. 세 번째로 만났던 친구는 나비와 나방이 되는 바로 애벌레. 애벌레는 caterpillar, caterpillar, caterpillar.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던 이 앞에 턱이 아주 인상적인 사슴벌레였죠. 사슴벌레는 stag beetle, stag beetle, stag beetle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곤충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도 귀여운 그림들과 함께 재미나게 영어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때까지 goodbye!